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4월 22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또 화이팅 하도록 하죠. 후후! 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유럽 시장,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다 휴장이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휴장했고,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니까 일단 다우존스 플러스 0.15%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0.0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지금 현재 무리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안전자산, 비교적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는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주식시장 좀 반등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금 선물은 지금 밑으로 좀 하락하려는 하락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오일 크루드 오일도 확실하게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다 우상향으로 돌려내는 상승 초입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 미국 상황 잠깐 체크하자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충분히 조정 받아가면서 조정폭을 양호하게 받아가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조정 심하게 받지 않고 양호하게 받아가면서 우상향 다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고요. 코스닥 나스닥도 양호한 모습 죄송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 유럽권도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도 이제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상단도 오늘 돌파 시도 놓는데 만약에 여기를 또 뚫어버린다면 상당히 또 양호하겠다,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일단락 되어 간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과 미국 간에 통상 마찰 약간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뉴스 나오다가 또 잠잠합니다. 그래서 뭐 EU와의 마찰은 현재까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것이 잘 봉합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반등 나오고 있고 미 연준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 옥죄는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많이 완화 내지는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니까 전세계 시장이 조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잠깐만 체크해보자면 사회적 가치가 돈이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SK그룹에서 사회적 가치 경영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트럼프 비공개 메시지 받은 문 대통령 남북회담 열리면 공유할 것. 자, 뉴스도 뭐 크게 뭐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효과 제도라든지 여러분들 HTS 접속했다면 아침에 안내 받았을 텐데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고 그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4월 29일부터 정규 시장 시가 단일 효과 접수시간 변경된답니다. 8시에서 9시까지 되던 것을 8시 반에서 9시까지로 변경시키고요. 시가 단일가 예상 체결 정보 제공한 시간도 8시 40분부터 9시까지 그죠? 그리고 장 개시 전 시간에 변경됩니다.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하던 것을 7시 반에서 8시 40분까지
자, 이렇게 변경한다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대박님, 그리고 카피, 아, 카피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아까 동시효과 볼 때는 상당히 동시효과 좋았는데 지금 어떤가 볼게요. 지금 예상 동시효과가 코스피 0.12 마이너스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퍼센테이지. 코스닥은 0.2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큰 전광판 지금 열어놨는데요. IT 전기전자 비교적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자, 화장품, 면세점 개통, 강세 출발 예상되고, 조선 약세, 건설 약세, 철강 약세, 자동차 약세, 통신 약세. 야, 굵직한 권역이 약세가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IT 전기전자와 화장품 개통이 주도주다. 그리고 자동차도 요즘 돌아서고 있는데, 현대차 차익실현 했죠.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개통,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나 수소차도 자동차 권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쪽도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오늘 추가 예상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진 타이어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폭등했던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이 추가 하락하느냐 아니면 강한 반등세 나오느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밑으로 쳐져버리면 20일 인근까지 조정 받을 수 있는 권역이고요. 자, 그렇게 돼도 20일 권역까지 와도 큰 무리 없는 조정권이긴 합니다만, 바라건대 추가 하락보다는 강한 반등세 나오면 더 좋은 거거든요. 양대 시장 다 20일권 정도에서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기보다는 전일 상승세 이어나가는 강한 상승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필수적인 게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저점 부위에서 매수했던 거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좀 걷어들이고 같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만 강한 반등 가능하다. 자, 그동안 지속적으로 13일 연속 뭐 상승이라는 크게 영향가도 없는 그 기록을 가지고 오면서, 왜냐하면 주도하는 업종 말고는 크게 상상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체감으로는 뭐 연속으로 13일 오른다 했는데 나한테 큰 영향가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하는 것이 조정의 시그널이다 그랬고, 5일선 깨는지 여부를 보자 그랬는데 일단 조정의 시그널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3일 올랐으니까, 그죠? 한 6, 7일 조정받는 것, 내지는 13일 조정받는 게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게 동기간 법칙이란 것인데 지금 바쁘니까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여하튼 밑으로 조정받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모습이 아닌 반드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처지면 20일 인근은 잘 지지하는지 여부, 외국인은 매도세가 강한지 여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은 이상하리라 생각될 정도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세 들어왔는데, 이거 쇼커버링 물량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이오 쪽에 쇼커버링 물량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 동향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쭉좀 사오던 거의 3만 계약,
3만 계약 인근으로 사오던 선물 조금 청산해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 견인하는지 여부 좀 챙겨봐야 되겠다.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도록 하죠. 자, 신세계 외국 매수세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기 단기 박스권인데 위로 빨리 좀 강한 반등 나와야 됩니다. 유한양행. 자, 20일, 60일 다 지지되고 있고 기관 외국인 관심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바이오 오늘 또 좋아 보일 것 같으니까 추가 상승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고요. 일진다이아 추가 상승합니다. 전일 8% 이상 상승했고 안 던져요.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권역이고, 수소차 오늘도 대체적으로 빨갛습니다. 2차 전지도 들어갔는데요. 2차 전지도 빨개요. 자, 2차 전지 삼성 SDI 들어갔어요.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권역이고, 기관 외국인 어저께 전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IT 전기전자 중에 SDI 매력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5G도 놓치면 안 되겠죠. 저항받던 권역 뚫고 올라가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20일권 지지에서 매수했습니다. 전일 수급은 좀안 좋았습니다만 충분히 5G 모멘텀 때문에 갈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일단 동시호가 괜찮네요. 자, JYP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땐 견실한 기업입니다. 충분히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조정 충분히 받고요. 상승폭 제법 컸었는데 충분히 6개월 이상 조정받고 이제 다시 턴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세 들어온다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가볍게 빨리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120일까지 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 시연, very good. 24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한 조정, 가 다시 이평선 120일 뚫어버리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21만원권만 잘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고, 오늘도 뭐더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좀 지켜봐야 돼요. 그것은 쉽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21만 5천원, 짧게 하신 분은 21만 5천원 깨지면 조금 물량 축소, 물량 축소하다가 밑에서 다시 받아 넣는 전략. 그렇지 못하고 단기 매매가 조금 자유롭지 못하고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조금 더 21만 원권까지 조정은 조금 용인하시고,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24만 원권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양자택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박았다는 겁니다. 셀티는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가볍게 받고 좀 길게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시가, 아니 여기 양봉의 절반 정도 권역인 74,000원권, 75,000원권 안 깬다면 홀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82,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왔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위에 아직 이평선 저항이 남아 있으니까 6만원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라.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일진다이아 4.60% 상승, 예야!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유한양행 0.6 하락, 신세계 0.6 상승, SDI 0.2 상승, JYP 0.6 상승, YSL 0.29 상승, 하이닉스는 0.6 하락.
자, 거의 다 상승 중입니다. 야, 일진 다이아트 제대로 잡았어요. 웬 다이아 We'll always love you. We'll always love you. Yeah. 다이아 갑니다. 일진 다이아. 예야. 뚫고 올라간다 그랬어, 분명히. 그죠? 뚫고 올라갑니다.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09 상승, 코스닥 0.26 상승입니다. 코스닥도 두개 들고 있어요. 외국인 15억 매수, 선물은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자,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일 해외 시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외 선물이 지금 양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현재. 자, 신세계도 갑니다. 1.1.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자, 빠리님, 세상만사님, 경제적 자유님, 대박, 그리고 커피님, 다 반갑습니다. 자, SDI도 신규 매수했는데 올라갑니다. 야, 하이닉스 조정 받는 거 당연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올라갔고요. 일부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홀딩입니다. 삼성, 아, 저 뭐야, 하이닉스가 IT 중에 대세예요. 쉽게 안 던집니다. 본진은 다 던졌어요. 본진 다 던졌는데, 추가로 들어갔던 분들, 아니면 안 던지고 가지고 있던 분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좀 더.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어요. 신세계도 브로스권, 유한양행,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별 문제 없고요. 아, GIP도 간다! 그죠? YSL 보합입니다. 우리 매수단가 보합이에요. 일진 다이아 날랐어요. 야, 참 제대로 잡았지. 안 던진다 그랬어요. 안 던져요. 이거 왜안 던지는 줄 알아요? 이거 신나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위로 한번 붕갈것 같아요. 주말에 계속 그랬습니다. 이 60일 장이라고요? 괜찮아요. 들어갈 겁니다. 됐어요. 4% 날라갑니다. 여기서 샀어. 여기서 12% 13% 지금 먹고 있어요. 좀 출렁출렁해도 그냥 냅둘 납니다. 홀딩을 잘해야 돼요, 홀딩을. 이제 팀 K 팀원들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자, 무슨 말이냐? 아침에 저는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요. 그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시장 상황 판단한다고 좀 보고 있으면, 과감하게 또더 질러버려요. 아, 왜냐면 전일 절반 던졌거든요.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추가 매수해버립니다. 그런 과감성 내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이 눈에 막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야. 그래서 점점점,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기뻐요. 그것은 기쁜데 시장이 좀 시원찮아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그것도 현재는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관망 좀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눈치 보기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일, 그죠?
휴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장 초반에 강하게 지금 한쪽으로 땡기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약 바이오 오늘도 강세고요. 중국 소비 화장품 계통으로는 조금 아리까리한데 우리 가지고 있는 신세계는 강합니다. 면세점 계통이 오늘 강하네. 비교적 화장품 좀 그렇고 수소차 그죠? 수소차 강하고 남북 경협 그냥 막 그래요. 남북 경협 별로 관심 없어요 이제. 나머지 권역은 막 그만그만합니다. 특별히 강세를 나타내는 두각을 나타내는 쪽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동안 며칠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등 나오니까 하이닉스가 약간 쉬어가고요.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SDI 삼성전기 괜찮아 보인다 했으니까 반등 나 상승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카카오 상승세 여전히 쉬연. 자, 나머진 비교적 약세고 제약바이오. 야, 셀트리온 더 갑니다.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더 끌고 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힐링님, 셀트리온 더 홀딩. 22만 천원입니다. 더 홀딩. 자, 미국 다우존스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 그냥 양호한 상황이니까 현재는 큰 문제 없고요. 아마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도 조금 판단 기준으로 삼아보고 장좀 움직이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일단 장 초반 지금 관망세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로 하락 밑으로 푹안 빠지니까 현재는 다행이에요. 다시 강보합권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0.12, 코스닥 0.26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선물이 갑자기 외국인이 터냈습니다. 외국인이 한 1000계약 정도 던지다가 그죠? 1200계약 정도 다시 회수하면서 기관 외국인 선물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들어올리니까 양호. 위로 강하게 들어올리면 됩니다. 이런 거 보고 시장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고급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사실 드릴 내용이 아닌데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좀더저 방송 듣고 도움되고 투자하는데 도움된다면 저 그것으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시면 제가 더 힘나서 열심히 할수 있겠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일진 다이아 5% 예야! 전일 몇 프로 갔습니까? 그죠?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전일
8% 가고요. 오늘 5% 더 갑니다. 14%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야, 제가 그랬어요. 20%짜리 한해 먹여드리고 싶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닭특회 10% 정도 밖에 못 먹여드리는데 20%짜리 하나 먹여드리고 싶다. 추가로 5%만 더 가면 20%짜리 하나 드리는 겁니다. 일진 다이아, 베리 굿. 아, 따로 아가 아니고 분석이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소차적으로 한번 들어올 때 됐다. 퍼펙트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커피님이 8% 먹고 던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좀더 들고 가시지. 먹을 거 천지로 있습니다. 추가로 올라갑니다. 그죠? 추가로 올라가요. 포트폴리오 양호. 전부 뻘개. 유한양행 이거 하나 빼고 전부 뻘개요. 시장은 그냥 그만. 포트폴리오는 뻘개요. 예, 야. 야, 셀트리온 죽여요. 야, 참.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고 가는 겁니다. 신규는 못해요. 늘려줘야 들어가지. 야, 죽인다. 힐링님이 드디어 셀트리온으로 복수를 하네요. 야, 그죠? 복수 꼭 하고 싶다 했습니다. 24만원 보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다 던지를 안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들고 갑니다. 야, 죽여.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인데, 매도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일단, 그러니까 눈치 보기는 맞는 것 같아요. 강하게 안 들어옵니다. 매도도 강하게 안 나오고, 그냥 뭐, 여기 자리에서 그냥 그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추가로 안 빠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좀 지켜봅니다. GIP도 날라갑니다. 날라간다는 건좀 그렇고, 1.6 가요. 갈 만한 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유한양행도 대번에 돌아오고 있고요. JYP 2% 이상 가고 있고요.
신세계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상승 중이고요. 이거 돌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양호예요. 유한양행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으니까 상관없고 제약바이오에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들어갑니다. 일진다이아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요. 수소차 쪽으로 테마 형성되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그냥 이것은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도 안 깨면 35,000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정도 쉬어주고 약간 처지는 듯 해도 그 다음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던져버리면 다시 잡기 좀 곤란합니다. 그냥 들어갈랍니다. 에스디아 양봉 세우면서 올라갈 시도하고 있죠. 자,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권입니다. 조정권이기 때문에 뭐죠? 밑에 있는 업종 내 순환매 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삼성 SDI하고 삼성전기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매수하니까 올라갑니다. 하이닉스 그러나 아직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8만원권대 여기 잘 지켜내면 조정받고 밑으로 추가로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유한양행 띄웁니다. 이거 위로 가면 갈거 제법 있어요. 지금 전부 플러스예요. 바이오 중에 제약 바이오 중에 좀 안정적인 거 유한양행 들어갔어요. 너무 흔들림 심한 거 별로입니다. SDI 양호하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와이솔 그만 그만. 차이피 띄웁니다. 2.4로 띄우고요. 셀트리온 양호입니다. 더 들어가세요. 익절라인 단타 가능한 분들은 익절라인 올리면서 끌고 가십시오. 21만 7천원 권까지 여기 무너지면 조금 청산하고 밑으로 조정받을 때 21만 원권에서 다시 사놓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잘 못한다 하시면 더 끌고 가십시오. 24만 원권까지 더 끌고 가십시오. 중장기 트레이딩 하는 분은 더 끌고 가시고요. 단기 가능한 분들은 익절라인 끌고 올라가면서 익절라인 터치하면 조금 줄였다가 밑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반등 저지 놓으면 다시 팔아먹은 물량에다가 플러스 난 물량까지 더 엎어치기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은 주식수 늘리는 게 갑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10주 던졌고 밑에 내려오면 차익 실현 예를 들어서 100주 갖고 있다 칩시다. 한 2, 30주 던지고 밑에서 다시 21, 22주 사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차익분 가지고. 그럼 주식수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총 플러스 하면 100, 한두 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챙길 건 챙겨가고 주식수 늘어나고 배를 구시는 겁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좀더 시그널 타이트한 시그널 제시 받고 싶다 하시면 유료방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밑에 방송 안내해 보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문의하셔도 되고요. 들어가시면 자세히 안내도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실시간으로 방송 녹화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실시간으로 시그널을 그렇게 두려요. 그냥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얼마 끝 그런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 상황들을 전부 캡처해서 다 보내드리고 의견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진다이아 조금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 있는데요. 여기 깨지 않으면 35,000원 깨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랍니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깨지 않고 위로 돌아서면 위에 이격이 좀 있거든요. 자, 2230까지도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그 이전에 2225 여기를 얼마나 잘 뚫느냐. 그리고 전전일 저점 권역인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2210 정도 여기를 오늘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여기를 안 깨는 정도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전일의 큰 음봉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적당하니 아래윗꼬리 달고 조정받는다면 양호입니다. 더 좋기로는 위로 양봉 쏘여버리면 베리 굿입니다. 외국인 일단 코스피 소폭이나마 매수세 전환입니다. 일단 분봉 상으로 보면 일단 양호한 흐름입니다.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위쪽으로 일단 갈수 있는 모양. 선물을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 때리던 거, 1000개 가까이 매도 때리던 거, 1300개 다시 회수하면서 위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선물. 야,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 장대 음봉이 페이크성이었다면, 그죠? 페이크성이고 일회성이었고 이걸 돌파해내잖아요. 시장은 더 강하게 상승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다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닥터케이는 그것을 소설 쓴다 그러거든요.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삼성의 폴더블폰이 출시가 임박했고 일부 물량 지금 나와 있고 유튜버들이라든지 시험 가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일부 물량. 폴더블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강행하겠다 그럽니다. 출시를.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3% 빠졌습니다. 이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다른 여타 업종 대표주들이 같이 우르르 빠져버렸거든요. 기관 외국인은 1300억, 1290억,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밑으로 추가적으로 쳐져야 되는데 쳐지지 않고 그 다음날도 외국인 그냥 500억 정도 매도인데 이것도 삼성전자에 좀 많이 치우친 매도 금액이다 판단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발 조금 악재였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삼성전자 일단 강하진 않습니다만 하락폭 하락하던 거 멈추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일단은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그동안에 좀 올랐던 종목들 지금 조금 조정받는 것이 보여요.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현대차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하이닉스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좀 쉬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바이오 쪽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자, 쇼커브링 하방으로 때렸던 공매도 이제 쇼커브링도 같이 매수세 신규 매수세와 함께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거든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쇼커브링이 놀래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은 별로고요. HLB도 저점을 잘안 깨고 있고요. 신라젠도 모양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지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신규는 부담스러워요. 눌려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딱 기다렸다가 눌려주면 셀트리온도 관심 가집니다. 자, 수소차 일진다이아. 자, 곧 단기 고점 부위에서 지금 조금 매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홀딩할 겁니다. 자, EM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60일권에서 약간 밀리고 있고요. 풍국주정, 우리산업, 성창 오토텍, 시노펙스. 자, 그 중에 선택한 일진다이아가 가장 강합니다. 그죠? 수소차, 며칠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또 전일 좀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패스할랍니다. 와, 신라젠 5%가 완전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1% 같이 가네요.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자, 딱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거 살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여기서 어떻게 사?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살 만한 자리인 것 같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이해야. 아, 이 정도는 살 만한 자리인 것 같다.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5일, 20일, 60일 단기, 중기 이평선 다 깔아놓고 가장 핵심적인 이평선 다 깔아놓고 위로 이제 띄우려고 하네. 띄운 다음에 여기 목표치만큼 한 27만 원권까지 충분히 목표치가 보이는데요, 저는. 살 만한 위치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들어옵니다.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살 만한 위치 맞아요. 이런 모습을 띤 주식을 잘 돌려보면서 찾아내시란 말이죠. 그죠?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밑에 이평선 다 받쳐놨어요. 그죠? SDI 간다 아닙니까? 어저께 사라 그랬어요. 오늘 가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기도 관심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방송에서 올라갑니다. 일단 하이닉스는 차익 실현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다 차익 실현했어요. 여기 꼭대기에서 82,000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깨지면 8만 한 600원 정도 깨지면 적절히 청산하고 나오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안 깨고 반등 나온다면 좀더 더 들고 갈수 있어요. 여기 밑에 깨지는 거 보고 던지면 돼요. 추가 상승분은 못 먹었겠지. 그죠? 이제 추가 상승분 못 먹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야, 신세계 간다! 2%! 예야! 아, 참 미치겠네. 아유, 혼자 좋아 죽는 겁니까? 혼자 좋아 죽는 거예요? 포트폴 다 빨개. 그죠? 와이솔 조금 빠지고 있네. 100원 빠지고 있습니다. 100원. 그죠? 나머지 다 빨개. 그럼 됐죠. 6개 가지고 있는데, 5개가 막 2%씩 막 날라댕기고, 3% 날라가고, 일진다에 3%고, 한개 100원 빠지면, 0.5% 빠지면 된거 아닙니까? 그럼 포트폴리오가 누적으로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유한양행, 장대양봉, 신세계, 장대양봉 그림에서 위로 올라가요. 야, GIP, 위로 띄우고 있고요. 갈 만한 자리에 다 들어가서 그래요. SDI, 여기 지금 갈 만한 자리 아닙니까? 전부 다갈 만한 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갈 만한 모양으로 가려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17,600원대로 YSL만 올라가면 별 문제 없는데, 오늘 5G 한번 볼게요. 5G가 전체적으로 조금 시원찮네요. 그죠? 그러나 들고 갑니다. 5G도 무시 못하는 테마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 아모르퍼스픽 대번 돌아서네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강한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까지는 우리는 못 들고 있지만, 그죠? 유한양행이 들어가면서 2% 가까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손을 안 빤다고요, 손가락을. 제약바이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못 먹어서 가지고 계신 분만 먹고 있어서, 그죠? 아주 강력한 상승세는 맛보지 못할지 몰라도 유한양행 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손가락 안 빨죠? 전기전자 하이닉스 들어가 실컷 먹었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끊어냈어요. 단기 고점에서. 그죠? 그리고 순환매 들어올 거 예상하고 SDI 딱 들어가니까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러면요. 그리고 신세계를 필두로 한 중국 화장품 계통 손가락 안 빨고 신세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2%대 상승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진다이아 추가적으로 이틀 만에 한 11, 2% 이상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JYP 가는 모양 아닙니까? 유한양행하고 크게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어요. 위로 올라가면 돼요. 엔터테인먼트, 5G, 그리고 수소차, 테마권력으로 적절히 들고 가고 주도주 권력인 IT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중국 면세점, 화장품 개통. 자, 현대차도 잘 끊어먹었어. 여기서 11만 9천 원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끊어먹었어요. 13만 천 원에 끊어먹었습니다. 눌림목 주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동안 손가락 빨기 싫으니까 2차전지 수소차. 큰 범주로 보면 자동차 권역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일진다이아나 이런 게 한 번 더 치고 가면 현대차나 이런 부분이 조금 눌려주면 거기 팔아먹고 교체 매매로 다시 현대차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끝내주는 매매 되는 거죠.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말을 뱉은 대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닥터케이는 그죠? 자, 여기 무너뜨리면 조금 시원찮은 건데 일단 더 지켜봅니다. 야, 아무래도 세긴 세요, 이거. 와. 털고 있는 사람 있거든요. 야, 참. 자, 시장 굿입니다. 자, 위로 상승하고 있어요. 0.37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47 상승 중입니다. 자,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대 음봉 떨어지는데 밑으로 안 빠지고 위로 돌아선다면요, 베리 굿인 상황 나오는 겁니다. 진짜 베리 굿인 상황 나오는 거예요.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힘든 시간 지나고, 그죠? 주식 투자 왜 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주부인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애 학원비라도 조금 편하게 좀 도움 되려고 한다. 또 우리 그죠? 참 재테크 좀 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 영위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게 시장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 편안하게 주식 투자해서 수익도 좀 나고 이런 시기도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판단하건대 시장이 위쪽 방향으로 틀면 당분간은 큰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조금 수익을 한번 조금씩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는 한 2-3일 이내에 달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무슨 말이다? 여기 강하게 돌파해내고 위로 쏘아버리면요, 상승 추세 전환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여기 장대 음봉 말아 올리면서 여기 위로 돌파해내죠. 여기. 그죠? 2249. 그러면 시장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코스닥은 그 모양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양봉 세우면서 가고 있는데 외국인 33억. 비교적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만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65억 매도인데 추가적으로 매도세 넣지 않고 같이 쌍거리 매수세 들으면서 위로 땡기면 양호한 겁니다. 자, 일진다이아 여기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무너뜨리면 한 단계 더 밑으로 34,400원까지 출렁하고 땡겨 올리면 또 크게 문제도 없어요. 큰
큰 추세를 돌려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휘청휘청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기 올라가서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시 추가 상승해버리면 손 놔야 돼요. 못 따라갑니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 조금 토해낼 각오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배팅입니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선택. 추가 조정받아서 만약에 먹은 거 좀 토할 수도 있는데 하루 이틀 조정받고 가볍게 조정받고 위로 더 띄우면 그죠? 추가 상승분 또 먹는 거거든요. 취하는 거거든요. 추가 상승 아무래도 더 하지 않을까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쪽에 배팅하는 겁니다. 더 들어갑니다. 지켜봅니다. 자, 하이닉스는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 했으니까 아직까지 들고 갈 수 있어요. YSL도 대번에 반등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GIP 다시 출렁거리다가 다시 추가 상승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세계, 유한양행, 삼성 SDI 다 일진다이아 1%대 다 상승. 일진다이아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전략대로 들어갑니다. 자, 40분 지난 지금 시점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 견인합니다.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으로 좌지우지한다. 뭐 틀린 거 있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지표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닥터케이에게 모든 것 다 가리고 하나만 보게 해준다면 뭘 선택하겠느냐? 외국인 선물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이 던지니까 밑으로 처지고요. 끌어당기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간단한 지표 아닙니까? 너무 간단한 지표예요. 외국인 선물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시장 야 이대로 상승폭 늘어나간다면 벨이 굿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세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250억 규모로 매도, 코스닥은 120억 규모로 매도 중입니다. 이제
큰 전광판 삼성전자를 데리고 가네요. 그죠? IT 전기전자 강세라는 거 다시 한번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 포착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죠? 화장품 계통, 면세점 계통 강하다 그랬는데, 그죠? 신세계 올라갑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넣어놨어요. 강세 업종이 세계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죠? 수소차 약간 밀리는데, 2차전지 LG화학하고 삼성 SDI 강세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세 보이는 업종으로,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갑자기 빨간불인데 JYP 들고 있습니다. 그죠? 주도주 권역으로 포트폴리오 잘 들고 가고 있다. 그죠? 폐기물, 와, 날라가. 못 들어갑니다. 여기 너무 고점이에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료 채팅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료도 운영하고 있지만, 닥터K가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무료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료를 2년 이상 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날려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자유야, 너한테 지금 날라오고 있잖아. 그죠? 우리 자유님하고 대박님이 무료방 회원이거든요. 세상만사님. 그죠? 날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일진다이아도 여기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일단 지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그리고 비교적 테마성으로 지금 두르고 있는데 여기 깬다? 그럼 좀 약세 전환되는 것이고요. 강한 상승세, 약간, 누그러뜨려지는 정도로 조정받는 것이고요. 여기 조정받고 그냥 올라가면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더 띄우면 위로 더 가는 거, 더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SDI 더 갑니다. 신세계. 무료방 초대해 드릴게요. 어떻게 초대하면 되는가 하면요. 지금 방송 안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라든지 이거 한번 눌러 보십시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제목권을 누르면 밑에 방송 안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닥터K 1대1 카톡 있거든요. 방송 화면 밑에 셀트리온 메일 체크 종목 상담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화살표 밑으로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닥터K 1대1 채팅 있어요. 그쪽으로 나중에 들어오십시오. 10시 좀 넘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방송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초대해드리겠다 했는데, 안 들어오세요. 겁나서 그런가? 들어와서 맨날 홍보만 하고, 맨날 유료방 들어오라고 홍보할까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유료방하고 한 비교해 주십시오. 한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괜찮다. 시장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죠? 처음에는 어려워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주식 좀 하는 사람은 야, 대본에 한눈에 정리된 자료가 날라오니까 좋은 거고요. SDI 2% 갑니다. 예야. 아, 기분 좋아. 노영란님 어딘지 찾았다. 찾았으면 1번. 나중에 접속하십시오. 못 찾았다 하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자, SDI 가요 2%대 갑니다. 신세계도 1.5%, 유한양행 1%, 뭐 상관없어요. 들어가면 돼요. 일진다야 2%대 가고 있고요.
JYP 2%대 가고 있고, YSL 거의 보합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도 무료방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좀 전에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쪽으로 그렇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럼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비밀번호 못 들어와요. 비밀번호 제가 안 드리면.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소폭이나마 돌아섰습니다.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선물 1700개국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위쪽으로 방향 잡고 있습니다. 0.43% 상승 코스피, 코스닥 0.49% 상승. 그죠? 대박님도 하이닉스 던졌습니까? 하이닉스 아마 참고로 해가지고 위에서 던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종목도 중간중간에 참고하시라고 중간중간에 드립니다. 그죠? 하이닉스 잽은 먹었을걸? 한8% 정도 안 먹었습니까? 7, 8%? 자, 여기 들어갔거든요. 76,000원에서 들어가서 딱 던지니까 고점이었습니다. 81,000원이니까 77,000원 정도입니다. 77,000원에서 4,000원 올랐으니까. 그죠? 4,000원이 몇 프로입니까? 5%, 6%? 그 정도네. 그 대신에 하이닉스 물량을 많이 실었거든요. 물량을 많이 실어가지고 5, 6% 먹었습니다. 그럼 됐죠. 던지니까 밑으로 쭉 빠진다 아닙니까? 다시 올라와서 그렇지. 그죠? 일진 다이아. 그냥 이틀 만에 10% 이상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더 먹으려고. 그죠? 20%짜리 여러분들께 안겨드리려고. 그죠? 더 들어갑니다. 여기 안 깨면, no problem. 34,500원 안 깨도, no problem. 여러분들. 손실 중에 거는 잘 끌고 가죠? 아, 물렸어. 씨. 추가해볼까? 물타기 해볼까? 야, 또 물렸네? 아, 또 추가 좀더 해봐. 반등 한번 넣으면 돼. 쭉쭉 잘 끌고 가요. 상승하는 건 조금만 올라가면 모파라가 안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토해낼 수도 있는데, 토해낼 수도 있는데 권역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그죠? 밑으로 출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 잠깐 아래윗꼬리 달고 내일까지라도 약간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뛰어 올리면 못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승부 거는 겁니다.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충분히 살수 있는 권역이에요. 여러분들, 와이솔, 이런 거 충분히 살수 있는 권역이에요. 한번 딱 돌아서면 이거 올라가요,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 단가 정도입니다. 안 밀려요, 잘. 안 밀려요, 이거. 그죠? 자, 만약에 밀린다. 여기 권역까지 올 때, 그죠? 이평선 60일, 120일, 240일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밀려도 한번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빠져나와도 돼요. 이것은 추가 매수라 그럽니다. 물타기 아니에요. 상승 추세에 있는 이평선 지지권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또 빠져나오면 되지. 그래서 우상향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깰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며칠 사이에 낙폭, 만회하는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IT 전기전자 강세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야, 슈프리마 이거 관심 있다는데 날라갑니다. 이 4.20, 아, 참. 뭐라고 말했죠? 박스권 매매 가능한 권역이라 딱 이야기했어요. 여기 박스권
대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방송 지나간 방송들 살펴보시면 참고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일요일 날도 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했습니다. 그럼 한 주간에 전략을 그쪽에서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다 언급을 하니까 여러분들 메모해 놓는다면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참고를 하실 분 참고를 하십시오. 기관 외국인 양대 시장 현선물 전부 다 플러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무료방요 지금 핸드폰으로 만약에 보고 계시면 아니면 방송 마치고 방송 안내 있지 않습니까? 제목 밑에 보면 닥터K한테 1대1로 들어올 수 있는 카카오톡 있어요. 그쪽 누르고 저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인 것 같으면 생방송인 것 같으면 주식 초보 탈출 방송 셀트리온 메일체크 이거 제목 있죠? 핸드폰을 보신다면 그거 화살표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거 눌러보십시오. 그럼 밑에 하단에 설명 나와요. 방송 설명 그쪽에서 닥터케이 1대1 링크하는 곳 있습니다. 링크 하시면 돼요. 주식방송은 닥터케이 TV 해놓은 쪽 밑에 보면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포트폴리오 다 양호. 양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골고루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포트폴리오 딱 분산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게 포트폴리오거든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포트폴리오를 왜 그렇게 뿌려놓느냐. 위험에 대한 분산 투자. 그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한쪽에 쏠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쏠려 있다. 물론 잘 갈 때 좋죠. 아니면 IT에 쏠려 있다. 잘 갈 땐 좋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막 쏠려 있었다 칩시다. 갈 때는 좋은데 휘청휘청하면 데미지 맞을 때 완전 크게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퍼펙트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아마도 방향을 위쪽으로 트는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선물 체크해 볼게요. 다우 선물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0.20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외국인 기관들 미국 전이 쉬었어요. 뭘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보고 오늘 미국에 대해서 그냥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당장은 거시적인 거 말고요. 당일의 흐름 딱 보니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밑으로 처지지 않고 올라가네. 뭐 그럼
크게 걱정할 거 없겠다. 사고 싶은 거 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시반에 중국이 위로 더 쏘죠. 전고점 이거 돌파하면서 단기 신고가 가죠. 단기입니다. 단기 베리굿입니다. 상승폭 더 확대할 가능성 높아요. 환율 약간 올라가고 있네요. 환율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수출주에게는 좋은 겁니다. 적당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고 있어요. 자, 선물 2,000개까지 사고 있습니다. 굿. 그죠? 자, 쉼 없이 스트레이트로 왔으니까 약간 저항권에 지금 왔습니다. 조정을 가볍게 받고 여기 밑으로 스트레이트 다 받으면 안 돼요. 강하게 반등했다면 적절하게 옆으로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치고 가야 됩니다. 셀트리온, 신세계, 삼성 SDI, GIP, 삼성전기 들고 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네요. 그죠? 포트폴리오군. 참. 공부도 열심히 하라니까 댓글도 남기고 열심히 하시네. 좋습니다. 그죠? 공부하니까 도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움 될 겁니다, 아마. 야, 갑자기 선물을 막 사들어가요. 지금 뭐 대박님은 좋아 죽겠네. 가지고 있는 거 다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아 죽겠네. 가지고 있는 거 골고루. 야, 이 뭐야? 신세계 갑자기 하나 빵 때리네. 아. 일단 크게 상관없습니다. 호가가 너무 얇아요. 누가 때리는 모양입니다. 빠르게 회복해 올라가면 별 문제 없어요. 땡겨 올리죠, 일단. 이렇게 땡겨 올리면 별 문제 없습니다. 호가가 너무 얇아요, 지금. 세 주, 다섯 주 있는데, 때려버리면 스물 주로 세 호가, 네 호가 조금 전에 푹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땡겨 올리면 무리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지금 현재 외국인 약간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로 강하게 시장 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매도 이거는 뭐 39억 이거는 매도 나오는 거로 치주기도 힘들 정도 매도세인데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땡기면 땡길수록 시장은 위로 갈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전전일 큰 음봉 여기를 말아 올리는 양봉 시연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면 시장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미국이 유럽이 전일 쉬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은 현재 해외 선물 미국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양호하니까 별 무리 없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십시오.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방송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40분 이제 고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야간 방송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닥터K가 조금 더 노력하고 성의있게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8시 40분에 종목 상담도 하시고요. 기법도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실전 매매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그리고 일요일 오전 11시 이 방송 들으시면 많이 도움될 겁니다. 한 주간 준비할 수 있는 전략 제시하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주식 좀 공부하고 싶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닥터K
유튜브에서 치면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3천밖에 못 봅니다. 추천 방송, 주식상처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부터 공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죠. 전 나중에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는 닥!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